과거의 AI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기술이었어요. 이제 AI가 보이는 기술로 발전을 한 거예요. 새로운 이제 창작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일 것 같아요. 글을 쓰기도 하고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상상력은 어째 무한한 건데 그 상상력을 우리가 시각화하거나 영상화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이 존재했어요. 물리적 제약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한계가 좀 허물어진 거죠. 산업 전반에 패러다임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크리에이티브의 기술이 융합돼서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제이 E&M에서 AI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콘텐츠에 대한 본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됐어요. 저희는 글로벌 IP 파워하우스이자 K-콘텐츠 비저너리로서 기획, 제작, 유통, 마케팅 전 단계에 있어서 최고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비전 중에 하나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역량을 선진화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IP를 확대하는 거에 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전체 밸류 체인에 필요한 AI 모델들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기술 경쟁력인데요. CJ E&M은 콘텐츠 기획 개발 단계에 AI 스크립트 제작 단계에 시네마틱 AI에 대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AI 스크립트는 AI 기반으로 원천 IP를 발굴하는 솔루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매일 발간되는 소설, 그리고 수필, 기상천외한 이벤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의 이야기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영감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방송사로서 그리고 제작사로서 다양한 마켓 데이터와 마켓 인사이트 그리고 소비자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굴한 소스들을 스토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트렌드적으로 가치를 판단한 이후에 적합한 장르나 미디어를 제안하는 등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거에 되게 특화된 모델이고요. 핵심 모듈들에 대해서는 국내와 미국을 포함해서 수십여 개의 특허 출원을 진행했습니다. 업계와 학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요.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핵심 모델 중 하나는 NLP 분야에서 최고 권위 학회인 ACL 2025의 메인 컨퍼런스로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시네마틱 AI는 AI 영상 제작을 만드는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하나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빅테크사들의 툴들을 쓰게 되는데요. 크리에이터들이 툴을 찾아다니거나 그 툴에 대한 R&D를 할 필요 없이 최적화된 상태로 모아놨기 때문에 원스톱 제작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 툴들은 사실 광고라든가 어떤 짧은 콘텐츠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내러티브가 있는 콘텐츠라는 거는 다양한 장면에 연결성을 가져야 되는데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 장면마다 배우들의 머리가 조금이라도 바뀌게 된다면 관객들은 몰입도가 떨어지고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 AI 툴들이 아직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네마틱 AI는 결국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관성을 다양한 콘티에서도 유지할 수 있게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통이랑 마케팅 단계에서는 AI 기반 자막, 번역, 더빙 등 유통 패키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PPL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촬영 단계가 아니고 편집 단계에서 저희가 PPL 할 제품들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그걸 이제 버추얼 PPL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국내 최초로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광고에도 AI가 접목돼서 새로운 비즈니스 를 창출하는 케이스입니다. 제작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죠. 대규모 재난 장면, 폭발 장면, 스펙터클한 카레이신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특수효과 장면을 AI로 생성하고 합성하는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촬영이나 대규모 후반 작업이 필요했다면 AI로 제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제작 기간의 부담으로 그간 SF나 액션, 판타지 같은 소재나 장르 선택에 제약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AI로 이런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에 AI를 적용하고 있으며 AI를 통해서 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스토리텔링을 구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콘텐츠 제작 효율성 증대뿐 아니라 새로운 밸류 창출로서 신유형 AI 콘텐츠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AI 애니메이션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애니메이션 제작 R&D를 계속 시도해 왔는데요. 그 결과 지난 7월에는 AI 쇼폼 애니메이션인 캣비기를 런칭했고 최근 누적 조회수 1,00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또 골든에그라는 신규 AI 쇼폼 애니메이션 작품을 제작해서 칸 월드 필름 페스티벌과 뉴욕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토론토 영화제에서도 저희가 우수 AI 콘텐츠 기업으로 초청된 바 있습니다. 저희 조직에 AI 크리에이터가 컨퍼런스 패널로 참석해서 캣비기를 대표 사례로 소개했고요. 현장에서 매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AI 콘텐츠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차별적인 거는 K Driven AI 콘텐츠일 것 같아요. 북미의 빅테크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솔루션들은 서양에 대한 인물, 배경, 사실 이런 것들은 되게 퀄리티가 좋은데 한국적인 것들은 아직까지 한계는 있습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서양향의 그래픽 비주얼을 담은 AI 영상은 그 어떠한 제작사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K 정서, 즉 한국적인 AI 콘텐츠는 ENM밖에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 203호 있지? 아니, 지금 그 집에 없어서 난리야. 오늘 아파트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캐릭터는 저를 모델로 했습니다. 경비원으로 제가 출연하는데요. 다양한 인물들 다 저희 팀원들이 모델을 했고요. AI가 만든 가상의 인물들이 아니라 실존한 인물들을 저희가 학습해서 데이터화하여 AI 영화에 등장시킴으로써 좀 더 사실감 있고 몰입을 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통해서 소재의 제한 없이, 장르적 제약이 없이 고품질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고요. 또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발굴되고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제 저희 내부에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국내 AI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에모텔로 베네스 국제영화제, 칸느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고요. 캣비기로 해외에서도 큰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미국과 중남미 중심으로 되게 반응이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K-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콘텐츠 산업의 지평을 넓혔다. 이런 반응이 저희에겐 고무적입니다. 과거 이제 1980년대 3D CG가 처음 나왔을 때 SF나 이제 판타지 같은 장르물이 확대될 수 있었고 산업에 새로운 큰 변화를 맞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생성형 AI는 산업 자체를 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AI 기반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다 창작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고요. 저희 ENM은 과거에 콘텐츠 명가였고 현재에는 IP 하우스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선도적인 콘텐츠 기업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J ENM은 AI 기술로 잘 만든 콘텐츠를 더 잘 만들 것입니다. CJ ENM AI 스튜디오의 목표는 글로벌 탑 AI 스튜디오입니다.